안녕하세요. 디지털로 소통해요. 시니어보험 TV 장혜영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에서 사진을 편집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갤러리 앱에서 사진을 확인하시죠. 여기에 보시면은 편집 기능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 편집 기능을 오늘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스마트폰에서 사진을 보실 때 여기 갤러리 앱을 들어가서 보시죠. 네, 갤러리 앱을 터치를 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사진 하나를 선택을 해서 편집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진을 터치해서 들어가면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연필 모양의 버튼이 보입니다. 이 버튼을 터치를 해서 들어가세요. 네, 먼저 아래쪽 메뉴부터 터치를 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에 이렇게 크롭 기능이 있습니다. 크롭 기능을 터치를 하면 노란색의 색깔이 들어옵니다. 이 상태에서 위쪽 메뉴들을 하나씩 짚어나갈게요. 첫 번째 있는 이 메뉴 같은 경우에는 회전입니다. 한 번씩 누를 때마다 90도씩 회전을 해서 사진이 돌아가게 찍었을 때 회전을 시켜서 보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있는 좌우 반전 기능이에요. 왼쪽과 오른쪽을 방향을 바꿔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기능입니다. 세 번째에 눌러보시면은 자 먼저 왼쪽에 보시면은 세로 버전으로 돼 있어요. 세로 버전을 터치를 해서 들어가서 아래쪽에 보시면 1:1, 3:4, 9:16 풀 버전이 있습니다. 네, 3:4도 모양이 지금 3:4로 맞춰졌어요. 모서리를 잡고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 9:16 스마트폰의 세로 버전으로 9:16으로 사진을 만들 수도 있고요. 풀 버전의 크기로 또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로 버전이 있는 반면에 오른쪽에 보시면 또 가로 버전이 있어요. 사진을 가로 버전으로 이렇게 16:9로 만드실 수도 있고 가로 버전으로 1:1 버전 또 3:4, 1:1, 4:3 크기로도 만드실 수가 있고요. 자, 16:9 크기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풀 버전으로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어요. 내가 가로 버전으로 만들 것인지 세로 버전으로 만들 것인지도 선택을 하셔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버튼은 수평과 수직을 조절을 하실 수 있는 버튼인데요. 터치를 해서 들어가면 먼저 수평이 어긋났을 경우에 그 수평을 맞출 수가 있어요. 아래쪽에 이 다이얼을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움직이시면은 수평을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네, 수평을 맞추실 수 있으면 또 수직도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건물을 밑에서 위로 이렇게 찍을 때 보면은 건물이 앞으로 꼭 쏟아질 것 같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 왜곡을 이 수직을 이용을 해서 또 조정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네, 위아래를 앞으로 뒤로 밀 수가 있습니다. 네, 동그라미 점점점점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누르시면 오려내기를 할 수가 있어요. 터치를 해서 들어가면 영역 자동 맞춤, 영역 직접 그리기, 선택 해제, 네, 터치를 해서 들어가면 영역 자동 맞춤을 하실 수도 있고 또 내가 직접 그려서 오려내실 수도 있습니다. 영역 자동 맞춤을 먼저 들어가서 제가 해볼게요. 오려내고 싶은 주위 영역을 따라서 그려주면 돼요. 자, 화분 하나를 대충 제가 영역을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화분을 영역을 그렸어요. 자기가 알아가지고 이 물체의 테두리를 따라서 영역을 자동 맞춤을 해준 상태고요. 완료를 눌러보면은 이렇게만 오려가지고 제가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영역 직접 그리기도 있는데요. 터치를 해서 영역을 제가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두 번째 화분을 제가 선택을 해서 그려봤어요. 그리고 완료 했을 때 제가 그린 그대로 오려내기를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려내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아래쪽에 있는 이 필터 기능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필터 기능 많이 활용을 하셨던 건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필터들이 있는데 내 사진을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저는 초록색이니까 선명하게 보이는 필터를 사용을 하면은 늘 식물들이 더 예뻐 보이겠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농도도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너무 필터가 진하다 싶으시면은 왼쪽으로 좀 옮겨가지고 적당하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마이 필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들어 놓은 필터를 더하기를 해서 저장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밝기를 조정할 수 있는 버튼이에요. 밝기 조정을 터치를 해서 들어가면은 먼저 라이트 밸런스라고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자, 오른쪽으로 옮겼을 때는 훨씬 더 밝은 빛으로 보여지고 왼쪽으로 옮겼을 때는 어두워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다음은 기본적인 밝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 밝기도 오른쪽으로 가면 밝게, 왼쪽으로 가면 흐리게 이렇게 조정을 하실 수가 있고 네, 노출입니다. 빛의 양을 더 노출을 시킬 것인지 네, 더 막을 것인지 오른쪽 왼쪽으로 조정을 해주시면 되시고 이제 대비 영역이에요. 오른쪽과 왼쪽을 옮기시면서 사진에 그 대비되는 부분들을 적당히 조절을 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되시고요. 네, 하이라이트 부분입니다. 하이라이트 오른쪽 밝은 부분은 더 밝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림자 기능입니다. 네, 오른쪽으로 옮기면 그림자가 연하게 되고 왼쪽으로 옮겼을 때는 그림자가 더 진하게 돼서 좀 선명한 사진을 얻으실 수가 있겠네요. 네, 채도 부분입니다. 해서 오른쪽으로 옮기면 옮길수록 농도가 진해지고 왼쪽으로 옮기면 옮길수록 흑백 사진에 가까워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네, 틴트 부분을 들어가시면은 색의 농담을 조정을 하실 수가 있는 네, 조절바가 있고요. 또 색의 온도를 따뜻하게 차갑게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선명도를 오른쪽으로 옮기면 옮길수록 선명하게 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다음은 스티커 기능입니다. 스티커를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리기, 스티커,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기에서 첫 번째 펜을 선택을 해볼게요. 터치를 해서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색깔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노란색을 선택을 해볼까요? 노란색 선택했고 여기 투명도 조절도 가능하고 글씨의 굵기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조금 굵기를 저는 낮춰볼게요. 펜의 종류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X 표시를 하고 나와서 글씨를 한번 써볼게요. 사진에다가 네,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손글씨로 적을 수가 있어요. 잘못 적으셨을 때는 한 단계 뒤로 가시거나 지우개를 눌러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지우개 눌러서 제가 슥슥슥슥 지우면 화면상에 없어지죠. 자, 두 번째 있는 펜 기능 한번 터치를 해서 들어가 볼게요. 펜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색깔도 다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펜은 형광펜으로 줄을 긋는 듯한 느낌이 나요. 제가 위쪽에 이렇게 줄을 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형광펜처럼 원하는 위치에다가 줄을 그을 수가 있는 기능이 이 두 번째 기능이에요. 네, 세 번째 기능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능을 선택을 했을 때는 이거는 모자이크나 블러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초상권 보호를 위해서 얼굴을 혹시 가려줘야 된다 라고 할 때 이 부분을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 부분은 모자이크고 오른쪽 부분은 블러 효과고 네, 농도 조절 되고 있고요. 어떤 모양으로 블러 효과를 처리를 할지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자유롭게 그릴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직선으로 그릴 수가 있는 거고 세 번째 이렇게 색깔을 넣어서 그릴 수 있게 돼 있네요. 저는 첫 번째 펜을 선택을 하고 농도를 조금 올리겠습니다. 요 정도 비네팅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정도로 선택을 했고요. 네, 들어가서 한번 뒤쪽에 계신 분들의 얼굴을 블러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동그라미로 해가지고 제가 원하는 부분을 슥슥슥슥 펜으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은 네, 블러 효과를 쉽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효과들은 모두 다 적용을 한 것 같은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점점점이라고 있어요. 네, 이 점점점은 더보기 기능입니다. 터치를 해서 들어가 볼게요. 얼굴 리터칭이 있고 AI 지우개 부분 색채 스타일, 색상 조절, 또 크기 변경까지 있는데요. 정말 웬만한 기능들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얼굴 리터칭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터치를 해서 들어가면은 요 동그라미를 제가 그린 게 아니고요. 자동적으로 얼굴을 인식을 해서 이렇게 동그라미가 생깁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네, 첫 번째로 부드럽게를 먼저 선택을 해서 발을 오른쪽으로 옮겨 볼게요. 그러면 얼굴이 부드럽게 변하고 있습니다. 자, 숫자가 지금 8까지 올라가고 있는데요. 중간 정도에서 멈출게요. 자, 다음은 톤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조금 옮겨서 얼굴 톤을 조금 화사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자, 다음은 턱선을 오른쪽으로 옮겨서 네, 점점점점 갸름해지고 있죠? 이렇게 갸름하게 턱선을 깎아줬어요.
다음은 눈입니다. 눈 부분도 오른쪽으로 옮겨서 눈을 크게 만들어줄까요? 너무 비현실적으로 커지면 안 되니까 4, 5 정도로 눈을 좀 키워줬어요. 다음에는 잡티 제거입니다. 잡티 제거를 제거하고 싶은 잡티가 있을 때는 그 부분을 터치를 해서 잡티를 꼭꼭꼭꼭 눌러서 제거를 해주시면 되세요. 다음은 배경 흐리기입니다. 인물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인물 이외의 배경들을 흐리게 처리를 하는 건데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옮겨서 얼굴 이외의 다른 부분들은 흐릿하게 처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배경 흐리기 같은 경우에는 강의 사진을 찍었을 때 조금 전에 했던 뭐 모자이크 처리나 블러 효과를 해서 다른 사람들 초장권을 보호할 수도 있겠지만 배경 흐리기를 하시는 것도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배경을 흐리게 만들어주면은 뒤쪽에 있는 분들이 얼굴이 잘 나타나지 않거든요. 이렇게 배경 흐리기 기능을 활용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정목 제거입니다. 사진 프레시가 탁 터지면서 눈이 빨갛게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눈을 인식해서 눈동자의 정목 현상을 자동으로 제거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다음 기능 중에서 AI 지우개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터치를 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림자 지우기가 있고 빛반사 지우기가 먼저 있는데요. 혹시 사진을 찍었을 때 그림자들이 생겨가지고 그 그림자들이 거슬릴 수가 있죠. 그럴 때 그림자 지우기를 한 번만 터치를 해주시면은 그림자를 자동으로 지워줍니다. 네, 그림자 지우기를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림자가 지워짐이라고 나오고 있죠. 네, 이렇게 한 번에 그림자를 지워서 사진을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이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네, 오른쪽에 보시면은 빛반사 지우기도 있어요. 사진을 찍으실 때 빛이 반사돼가지고 내가 원하는 사진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빛반사 지우기가 또 자동으로 됩니다. 한번 터치해 볼게요. 반사된 빛을 분석 중이라고 나왔고 반사된 빛이 제거가 됐다고 나옵니다. 네, 다음 기능은 정말 재밌는 기능인데요. 사진을 찍고 거기에 나타난 물체들을 하나씩 지워나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화분 앞에 장식품들이 있는데요. 이 장식품들을 제가 한 번에 터치로 한번 지워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지우려는 개체를 누르거나 개체를 따라 그리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있는 우체통 부분을 제가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네, 터치를 하시면 살짝 그 부분이 선택이 됐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지우기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순식간에 깜짝같이 네, 이 물건이 없어졌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 전화기 모양도 제가 터치를 해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터치가 살짝 됐어요. 지우기를 누르겠습니다. 없어졌죠. 네, 이렇게 한 번으로 지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부분 색칠 부분입니다. 터치를 해서 들어가 볼게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흑백으로 보여지는데요. 컬러로 남기고 싶은 부분을 누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다른 부분들은 다 놔두고 여기 소품 부분만 색깔이 들어오게 한번 터치를 해볼게요. 네, 이렇게 다른 부분들은 흑백으로 보이면서 네, 네, 제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색깔이 들어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다음은 스타일 부분이에요. 터치를 해서 들어가면은 네, 스타일들을 적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옆으로 조금 가서 색연필 기능을 스타일 조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필터의 강도도 조절할 수 있고 사람을 인식할 수도 있고요. 부분의 색연필 기능을 적용을 할지 아니면 뺄지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 부분 한번 제가 조절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 발을 조정을 해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강도가 세지는 거고 왼쪽으로 가면 좀 강도가 약해지는 거예요. 또 오른쪽에 사람 모양이 있는데요. 사람을 인식해서 조절이 가능하고요. 연필 표시로 이렇게 슥슥슥슥 그려서 또 조정도 하실 수가 있고 이 부분을 다시 누르면 네, 지우개 모양이 되죠. 네, 지우개로 다시 그 부분을 지워서 스타일을 적용을 또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이거. 배경만 색연필 기능을 하고 사람이 있는 부분은 다 지워서 네, 뒤쪽 그림 앞에 사람이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나죠? 네, 다음은 색상 조정 부분이에요. 색상 조정을 터치를 하고 들어가면은 아래쪽에 색상 조정할 수 있는 색깔들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위쪽에 보시면은
색조, 채도, 밝기가 있는데요. 색조부터 해서 적당하게 조절을 해주시면은 환한 느낌으로 사진을 만들어줬습니다. 네, 다음은 크기 변경이에요. 사진을 찍었을 때 원본 사진은 아주 선명하게 찍었는데 해상도가 너무 높아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곳이 있죠. 뭐 카톡에 보낼 때도 너무 해상도가 높으면 사진이 가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웹사이트에 올리려고 하는데 해상도가 너무 높아서 못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크기 변경을 여기에서 바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런 크기 변경할 수 있는 앱을 찾으시거나 아니면 사이트를 조회를 해서 그쪽에서 변경을 했었는데 여기서 바로 가능하네요. 크기 변경을 터치를 하고 들어가면은 20%, 40%, 60%, 80% 원본까지 크기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크기로 네, 터치를 해서 변경을 하시고 완료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적용을 하고 난 다음에 저장을 하셔야 되는데요. 위쪽에 보시면은 원본 복원과 저장이 있습니다. 저장을 누르면 원본 위에 제가 편집한 사진이 저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원본은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본도 그리고 내가 편집한 파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할 때는 위쪽에서 하시지 마시고 아래쪽에 점점점을 누르시면은 다른 파일로 저장이 있어요. 네, 이 부분을 누르셔서 저장을 하시면 갤러리 속에 들어가 보시면요. 자, 지금 두 장의 사진이 보여지고 있죠. 자, 오른쪽의 사진은 원본 사진이고 왼쪽의 사진은 지금 갤러리 앱에서 편집한 사진이에요. 네, 이렇게 저장을 하셔야지 원본 사진도 보관을 하실 수 있고 편집한 사진도 보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사진 갤러리 앱에서 사진을 편집하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활용 한번 해보시면은 재미있게 사진을 편집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몇몇 기능은 핸드폰 기종에 따라서 되는 기종도 있고 안 되는 기종도 있습니다. 혹시 이 사진 편집 기능 중에서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기종이 달라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사진 편집하는 재미있는 방법을 같이 해봤습니다. 디지털로 소통해요. 시니어봄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